나이스 게임 TV. 재밌게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분들에게 이제 연휴가 끝났구나라는 거. 뭐 딱히 연휴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는 거 아주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 방문하려고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연휴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 죽겠어요 진짜. 아, 뭐 특별히 연휴 체감되는 거 있어요? 연휴 체감되는 거 있어요? 아, 연휴요? 네. 아, 게임 안 돌리는 거 정도요? 경쟁전? 열 때 스크림 쉬었어요? 저희 스크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상대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만 했어요. 수목은 못하고 다들 연휴 때 쉬느라. 네, 이제는 뭐 제대로 해야지. 약간 그 개구리 루시우 닮았다고 지금. 아, 네. 그러네. 네. 메르시 하면 안 되겠네. 네, 루시우 해야겠네. 자, 그럼 저희 제닉스에서 준비한 한 가지 특별 게이밍 기어 기획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게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봐야죠. 자, 추석 맞이 제닉스 게이밍 기어 기획전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다들 보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할인 품목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이게 뭐 다 모아놔서 이 중에 뭐 한두 개 이렇게 끼워서 원가에 팔고 그런 게 없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요. 워낙 제닉스가 그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뜨리긴 싫거든요. 그럼요. 이어가야죠. 네,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어폰. 또 뭐야 저거 마우스 선 고정시키는 거? 저 번지. 번지. 신문물. 네, 번지도 있고 품목이 되게 다양해서 그냥 이 중에 필요한 거 한두 개 딱 꼽아서 사시면은 알뜰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번지도 그 기계식 키보드랑 약간 비슷한 게 한 번 써보면은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저 번지 없어가지고 그 텀블러로 이렇게 눌러놨는데 마우스 선. 텀블러로요? 네. 그 써야지 어떻게 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번지 구매하시면은 아 진짜 뭐야 그게 깔끔하게 됩니다. 저는 컵으로 눌러놨어요. 좀 빡쳐가지고. 그러다 컵이 번지된다고. 아, 그러니까 물 쏟아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고양이가 건드려도 끄떡없는 네. 제닉스 마우스 번지 이용해보시면 선이 보입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고양이가 막 선 때리고 그러지 않겠네. 그렇죠. 자, 기계식 키보드, 그냥 일반 멤브레인 키보드, 뭐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패드, 번지 등 제닉스에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구성품들을 다 모아서 한가위 특집으로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놨으니까요. 전반적인 제닉스 상품 내용 좀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은 클린 상품평까지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써놓은 고객분들 상품명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연휴에 뭐가 있었습니까? 택배들이 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폭풍 배송이 시작됐으니까는 에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일 열심히 할 때요, 다들. 쇼핑몰도 그렇고 지금 주문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기왕 할 거면 한 번에 해내니까. 그럼요. 제닉스 지금 바로 한가위 특별 게이밍 기어 기획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리시죠. 자, 그럼 바로 Q로 가고 이제 2인 Q 드디어 키보드를 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고쳤을까요, 키보드를?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 킬러라 뿅? 네. 들린다. 네. 키보드를 어떻게 고쳤냐면은 1부 시작할 때 키보드를 고치러 간 거예요. 센터로. 근데 중간에 소통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그동안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화상 키보드로 와. 네, 채팅을 하고. 시계가 언제 모바일 앱이 나왔대? 한조인데 한조 모스트네요? 4,000점이네요. 오. 오, 잘하겠다. 안양 활장이네. 야, 경기도 안양에 이준혁 말고 활잡이 따로 있으면 그러네.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아무 말 못하죠. 저런 거 해야 돼요. 프로필 보고. 잘하는데 시켜야 돼.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팀이 자리해주고. 아, 그럼. 근데 원래 롤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 뭐 하나 장인은 그냥 아예 카운터 맞아도 그냥 시키고 네. 인정해줘야지. 걔는 그 카운터를 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버워치 그런 것도 해도 되냐나 스폰서 같은 거 받아줘가지고 받아 이렇게 만들고 아니 저 모니터 있잖아요. 아 저 다 벤큐 부시고 막 아 그러니까 부수더라도 부술 때마다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모니터야 이러면서 그렇게 PTR 할 때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모니터 하나 사야지라고 보면은 벤큐 그거 내가 그때 게임에서 보고 부쉈던 모니터인데 이렇게 되잖아. 일단 스프레이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디스플레이도 예쁘게 총 같은 거 되게 만들 수 있고. 어? 더 좋은 아이디어 나왔어. 제품 잘 뭐요? 모니터가 여러 대인데 벤큐 모니터가 있어. 그건 안 부서져. 아~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데 이거? 제대로다. 너무 노골적인데? 와, 거의 드라마식 억지 PPL 느낌으로. 와, 씨. 요즘 드라마 심하던데. 화물 운송하는데 거기 막 화물에 뭐 페덱스 이렇게 붙여져 있고. 진짜. 어? 실패한 거죠 지금? 아니, 저 지금 나선 로켓 맞았어요. 아, 네. 오~ 아, 빠른 몇 명. 아, 킹스탄 잘못했네. 그러니까. 아니? 네, 상대가 잘 쏘네요. 상대가 잘 쏘네 나왔습니다.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 저희 팀 딜러인데 나머지는 다 그랜드마스터인데 얘만 저랑 점수가 비슷해서. 아, 피대가 뭐의 약자예요?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다른 팀에서 썼다고. 피, PC방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돼지? 돼지? 그건 난데. 어? 네, 이럴 때 그냥 이속 켜서 걔한테 잡아주면 돼요. 아, 잡을 수 있어. 화물은 나중에 밀어도 되거든요. 다 잡고. 그쵸, 잡고 빠르게 밀어도 되니까. 저희가 맥크리안조라 앞에서 좀 되게 휘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 나머지는 그냥 위에서 논다 치고. 근데 킥 돌립니다. 오, 여기서도 그냥 아예 루시를 잡으러 가면 이속 키고. 네, 이거는 저희 원숭이 이속 주려고. 왜냐면 쟤는 이속 키는데 저희 팀은 안 키면은 느리잖아요. 근데 이속은 줬다 치고 본인은 막 살기 위한 포지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같이 때리려다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루시가 쬐끄맣잖아요. 네. 특히 우주개비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해요. 상대가 그게 더 때리기 힘들다? 네. 루시 배경음악에 CM 쏜 것처럼. 괜찮네. 저거 진짜 대박이다. 다나송 같은 거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는 디버프로 만들어야죠, 이거. 네. 여기 밑, 비행기 밑에 지네어 써있고. 그러네, 할 거 진짜 많네. 디바가 궁 딱 썼는데 갤럭시 터지잖아. 또 리폼 해주고 이렇게 다시 타서. 그렇지. 바로 리콜! 아, 리폼도 빠르고 좋아. 오늘 저도 갤럭시 씁니다. 재용이 형 사랑해요. 아래에 일단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거 저희 겐지랑 윈스턴들이 실력껏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간은? 네, 나머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맥크리라든가. 이번에는 궁 몇 개 썼죠? 죽을 게 아니어서. 다 살았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이게 상대 딜을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요. 아까 써도 살면 쓰고, 네. 써도 죽으면 안 쓰고. 이게 방 같은 경우 제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자리가 때리다 그냥 가잖아요. 쟤 못 잡는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시간만 끌리니까. 네, 그래서 이 앉았다 일어났다 되게 좋아요. 자리아도 꾹 눌러서 이제 따라가야 좋은 거라서. 이 차이가 있네. 이 점수대에서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래서 피하고, 우리 점수대 앉았다 일어나면 쟤는 왜 저러지? 이상하다, 이거 버그 아니냐고. 이때 마크. 벤치고 누웠다. 뭐지? 겐지가 쟤한테 녹았어요 그냥. 부조화 맞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죽은 거니까. 근데 엄청 스무스하게 민다. 저 지브롤터가 원래 공수를 했어 어때요? 저는 여기 힘들지 않아요? 공격이 근데? 좋다고 생각해요. 3구간은 근데 수비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극악이에요, 미는 게. 근데 그건 뭐 팀게임에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뭘 패치하면 그게 좀 괜찮아지려나?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FPS라는 게 위에를 먹으면 쉽잖아요, 게임이. 헤드 맞추기도 쉽고. 근데 여기는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위가. 여기까지 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른쪽 위에서 맞고 좀 더 들어가면 앞에서 맞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번에는 궁은? 저희 들어가서 겐지랑 윈스턴 도와주려고 써준 거예요. 윈스턴한테 안 닿았었나 보네. 아, 닿았어요 방금. 닿았어요? 그냥 닿고 녹는 건가? 상대 부조화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성향. 오, 둘 잡았네요. 네, 이게 평타, 석양 평타인데 제가 못 봤네. 팡. 헤드 맞았네. 한조가 솔로. 궁금, 저 한조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게 들어오는 길목이 좁아서 바꾼 건가? 그럼 갈래요. 뭐 더 이상 힘들어서 바꾼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아, 지금 뒤밖에 부서져서 들어가기 좋은데. 리퍼 있죠, 리퍼 리퍼가 여기 있어서. 네, 이거 어, 낙인 거리다. 근데 이건 1인공이라 손해네요. 빈지가 반격. 네, 이거 겐지할 때 이속 켜주는 게 좋아요. 좀 체력이 떨어져도. 겐지가 그럼 따라하기 편하거든요. 건너는 메이크 잡았고. 아, 아군이 그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네. 딜러들도 잘하긴 하는데 겐지랑 원숭이가 네. 타겟팅이 원래 루시오랑 아예 같이 들어가면서. 네, 요즘 게임은 원숭이랑 겐지가 잘하면 달려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영 분결 해주니까. 일본 조 일본 조합이네. 원숭이 겐지. 원숭이가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원숭이랑 겐지. 근데 원숭이하면 일본이긴 해요. 네. 방송 듣고 있어요? 방송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어요. 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조 안 하네? 네, 그 한조를 안 하네요. 약간 저는. 이런 거 아니야? 얘네를 데리고 못 이기겠으니 승률 관리하자. 어? 솔직히 3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조해! 이거 이유가 있어, 내가 저는 한조를 보고 싶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승률 관리 한 표. 네, 저희 그리고 이 딜러인데 얘가 겐트 위안을 해요. 그래서 한조를 잘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직접. 그러니까 듣기로 겐트 위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랑 같이 할 땐 잘한 적이 없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정확히 얘기하면 한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스크림할 때 한조 안 하는구나.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하는 팀이 있어요? 한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적극적으로 막 쓰진 않다. 이거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탄 거예요? 아, 네.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여긴 좀 너무 좀 적은데 여튼 막 이렇게 모서리 진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스페이스만 계속 누르셔도 타져요. 낑겨서 네. 왼쪽으로 좀 부딪히는 게 아니구나. 이쪽 타지고 이쪽 타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타져요. 자동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좀 마우스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좋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래서 인사를 보통 마우스 옆에 키로 한 사람 많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닉스에서도 버튼 더 있는 거 있거든요, 마우스. 아, 네. 그런 걸로 하면 뭐 앉거나 아니면 점프 이런 것도 버튼으로 해버리면 왼손 대신 오른손이 더 보겠죠. 아, 네. 점프는 이미 익숙해져서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네, 자리에 방벽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미쳐요. 지금 뛰어내린 거 일부러 아래로? 아니, 밀렸어요. 점프팩을. 점프팩이 저 정도로 밀리는구나. 점프팩이 가만히 있으면 되게 많이 밀려나요. 지금 뒤로 빼야 되는데 저희 팀이 빼질 않네요. 전체적으로 치명상 떴으니까 그때 볼륨 업? 네, 왜냐면은 이게 막 그냥 하나 녹아버리는 경우는 솔직히 좀 적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점대에선.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아, 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오늘.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스턴한테 물렸잖아요, 저희 팀이. 네. 이제 볼륨 업을 해주면 윈스턴 이제 전기가 초당 60이란 말이에요. 제 힐량이 초당 40. 40이니까 거의 안 들어와요, 이런. 형 카오스 좀 했잖아요. 네. 이런 첫 경험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걸 포기했지. 동준이 형이랑도 이런 얘기 했어. 동준이 형이 자기가 해설했던 모든 게임에서 자기는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그랬었는데 네. LOL은 솔랭으로 정점을 못 찍어서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그걸 느꼈다고. 불편하네.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이 든다는 건가? 수능해야 돼. 나이도 먹어갑니다. 지금은 거기는 버리고 네, 저 앞에도 싸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는데? 아, 죽었네요. 아, 근데 리스폰이 가까우니까. 아, 그쵸. 그리고 궁을 썼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게이지가 안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도 저희가 때리면 저희가 차는 거예요, 오히려. 방금 오, 아직도 살아있었네. 제가 웃었던 뭐야, 저거 제가 웃었던 건 라인이 킬단 치려고 돌진으로 글러가는 거 보고 살아나오네, 근데. 와. 저희 겐지가 되게 잘 잘라줬어요, 또. 이러면은 상대가 한 20초 정도 늦춰지거든요. 전판도 그렇고. 저기에서도 이제 불화가 나오거든요. 아, 왜 잘리냐고, 막 짜증내고. 일단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 그냥 뭐 총만 쏟아가. 거의 방벽 뺏고. 네, 빼는 거죠. 이거는 자리아궁이 살짝 안 좋았어요. 저희가 맥솔이긴 한데, 맥솔이 여있거든요. 자체가 제대로. 네, 데미지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위치였는데. 서버실에 다 들어왔죠. 지금 겐지가 건 뽑았으니까 가줘야 돼요. 솔로 이때는 이속으로 해가지고 아, 싹 쓸어버리고 시원하네.
아래 한번 봐주고. 아 키보드 바꾸더니 잘하네 붙이더니. 이런 거 제가 이속 켜주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속을 켜줘야 돼요. 순간 개 빨라지는데 돌지? 네, 이게 죽었어. 아무리 치명상이 떠도 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럴 때는. 안녕. 돌진은 이속 비례 데미지 이런 건 없죠? 돌진도 아, 없죠. 이게 쓰는 뭐 전략이라기엔 좀 그렇고 돌진 쓸 때 돌진 쓰라고 한 다음에 이속을 확 켜주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계속. 아 맞아요. 그런데 말 해줘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 반응하기 어렵겠네요. 말 안 해줬으면 급발진 돼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솔저가 나노강화제 받고 있어서 공을 썼는데 밀려서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잘 막아줬네요. 그리고 언지 자리아가 솔저 마무리.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아, 또 이속 받으면 저게 또 망치는 피할 수도 없는 기술이다. 오, 위험했다 이게. 좀 위험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방금? 방금 좀 위험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 어? 어디지? 겐지 있네 여기. 바퀴벌 잡은 것처럼 들어왔네. 여기 구석에 겐지 있네요. 빠생! 아. 겐지 입장에서 진짜 너무 빡침. 뺄 때도 이속 이렇게 켜주면은 상대가 멀어지니까 그럴 때 좋아. 원숭이 궁 쓴 거는 인간에서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아, 체력이 천이니까. 때려가지고 궁 채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원숭이 하나 남았을 때요. 아. 그럴 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야 궁 채워 궁 채워 이래요. 아 예 이야기. 코를 자체를 궁 채우면서 그거는 원래 한다. 보시면 제가 지금 3데스밖에 안 했잖아요. 주시가 되게 안정적으로 있으면은 죽질 않아요. 어, 완전 압승했습니다, 압승. 이야. 최종 선수 상대 0. 잘하네. 뭔가 안정적이야. 우리 담백하네요, 뭔가. 이제 담백해요. 뭐 우쭈쭈 멘탈 케어를 해줄 필요가 없네 오늘은. 담백해요. 아, 다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다 해, 그냥. 그러니까. 아니, 다음 게임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갈까요? 네. 이거 봐도 되고? 아,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그 큐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냥 대기하는 게. 아, 나가는 것보다. 그건 아니, 처음 알았네. 어, 많이 나가지 않는 이상. 좀 배워, 나한테. 아, 진짜. 빠르게. 아니, 이러면은 상관없고. 이러면 그냥 나가는 게. 네. 이런 건 몰랐어요. 그러네, 빠데인가? 빠대 얘기인가 봐. 근데 나도 그때 장인한테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대기하는 게 그때 경륜전 다칠 때라 그거였나 보다. 아 그렇구나. 또 카우스 좀 했어요 근데? 저요? 정점이었지. 되게 우승도 해봤지. 이게 지금 계속 그거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정점? 아 나 카우스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 에이 검색하면 다 나와. 우리는 카우스 했어요? 저 카우스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좀 봤어야 하는 거? 에이 얘는 봤는데, 나 만나지도 못했어. 봤는데 아. 저는 찌시비만 좀 봤는데 이런 애들이랑 게임 해주지도 않았어. 그래. 잭돌. 네 근데 제가 네, 그거 잭돌 어릴 때는 짭으로 썼는데 좀 고등학교 돼서는 안 썼죠. 제 이름이 아니, 똑같아서. 이게 뭔가 좀 투명 드래곤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보질 못해가지고. 에이 아, 말을 말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말아. 아. 왜냐면 우리 첫인상은 그 아저씨였잖아요. 그땐 이미 늙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 잘했죠 그래. 그때. 근데 그냥 카오스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그냥 뭐 배럭을 임페일로 띄운다고? 아 그런 거 웃자고 뭐, 하는 소리가 그거 그냥. 하나밖에 진짜 기억이 띄운, 안 나요. 난 또 진짜 띄운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진짜 띄우진 않고. 진짜 띄운 줄 알았어? 아 그 배럭이 안 나와서 지금 카오스가 망했어. 에라이. 바로 다 할게. 듀오도 호흡 잘 맞는 것 같고 키보드 잘 고쳤네. 네 믿어야죠. 아카샤 궁 언덕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 저 선동이에요 그러면? 응? 응. 약간 아. 깨말못들이 내 해설을 깔려고. 어? 약간 지금 프라이드 건드렸는데? 아, 왜냐면은 아 이게 카오스 건드리면 안 되네. 아카샤 궁이 개념 자체가 이제 소환수인데 얘가 벽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사거리가 원거리라서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언덕 위에서 때린 거지 그래서 언덕을 넘어간 게 아니에요. 때리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사실상 거의 인간 백과사전인데? 얼굴 쓱 뜯은 페이지가 나오겠어. 카오스가 너무 더럽고 이상한 게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억지로 만든 게임이잖아요. 원래 워3에 있는 스킬을 특정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뭔가 추가를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았어야 됐어요 할 때. 젊을 땐 그게 됐는데
왜 어 그런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 소리가 안 나길래 또 깜짝 놀랐어. 어 또 페이커다. 어 저 또 만났네? 지난주 페이커. 제 단골인데. 아 그러니까 페이커 BDD 몇 명 있어요? 어 단골인데. 근데 리장타워가 안 나오네요. 저 리장타워를 정말 좋아하는데. 리장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리장을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일리오스 되게 싫어한다 그랬는데 일리오스 나왔어요 그리고. 네 좀 아쉽네요. 이게 웃긴 게 약간 원래 로시우는 이렇게 그 디제잉 하면서 비트 타잖아 이렇게 하고 근데 개구리 로시우는 목 아픈 것 같아. 아 무거워. 아, 이렇게. 아 개 무겁다. 아 인형 탈 알바 개 개극혐. 아 고양이 카페 알바 이거. 어 이거 골 골. 어 빠르게. 아 저는 사실 이거 근데 성공률 좀 나. 여기서 못하면 진짜. 나 100%인데. 아 이거 아, 약간 그럼. 보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 이게 이 각도에서 무조건 보정해주는 네,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그물에다만 놓고 쓰면 된다고 배웠는데 아까 강키님 보니까 요 아래쪽을 좀 노리더라고요. 어, 거기도 그물이니까. 네, 그래서 저 그걸 보고 지금 따라해봤는데 잘 되네요. 강키한테 배웠네. 아, 네가 그래봤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점수 대에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롤챔스 예선을 제가 이제 자꾸 올라갔습니다. 오프라인 예선에서 옆자리에서 게임하더라고. 저 그래서 NLB 했어요. 그래서 NLB 했지. 네, 그때 어. 근데 NLB도 바로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어 앞에서. 어어 2대2 교환. 힐을 안 들어가. 우리도 쉬우고. 이언니 아직 빨갛진 않아요. 아직 빨갛진 않아. 세지 않아. 아직 강한 언니 아니에요 이거. 어 자리 앞에서 극혐 개구리식 죽지도 않네 이러면서. 오. 오 일루도만. 어그로 좋았다. 두 명 끊었겠네 지금 어그로 두 명. 자리 앞 멘탈 터졌죠 그리고. 바로 합류. 어 벽 넘어서 바로 합류. 오 너무 위험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어 호그 옆에서 바로 에임 한번 흔들어주고. 아이고 이거 너무 아, 위험하게 아이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저희 팀 다 죽어가지고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낙사를 시키면은 어떻게, 네, 어떻게 역전을 노리는 건데 아니면은 뭐 어차피 뺏기는 거니까 낙사 시키면 궁기지 많이 차죠? 네 그게 데미지가 그대로 계산이 돼요. 아 죽인 체력만큼? 네. 아 체력만큼 그래서 호그 낙사 시키면은 600 데미지 준 거예요 한 번에. 오 데미지는 몰랐네. 라인이 방패 들고 떨어지면 상관없나 그거는? 방패는 게이지를 안 줘요. 어. 그럼 죽을 때는 방패 들지 마. 그건 당하는 입장에서 그건 잘 모르겠네. 오 깜짝아. 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아이고 밀린다. 뭔가 약간 각개기판 느낌이 납니다 지금은. 네 이게 계속 저희가 입구에서 지고 있어서. 근데 궁금한 게 건물로 자꾸 들어가면은 시야 차단돼가지고 버프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그건 이제 저 살려고. 아. 그건 또 상황 따라 좀. 네 이제 거고. 제가 죽으면 어차피 없으니까 버프로는. 오만 말인데. 이래서 게임이 어려운 거야. 이 상황 따라다가 저 상황 따라다가. 완전 현재가 궁각자. 억양이 진다. 근데 호그가 되지. 어? 아! 발가락으로 걸쳤어. 네. 돼지가 발가락으로 난간 잡았어요. 오! 방금은 이제 상대가 궁을 세 개를 썼어요. 자리아, 로드, 리퍼. 그래서 다음은 아마 용검으로 막지 않을까. 이러면은 게임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남은 게. 우리 파수가 하나 물어본 게 그 네. 날아가는 거리가 네. 체력과 비례하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 파수 미안. 뭐 미안 그까지. 아 이거 아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왜요? 용검에 어차피 죽어요? 이번에 못 밀 것 같아서. 아... 근데 어차피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럼 용검에 썰리는 상황이잖아요. 어? 어 뭐야? 완전 딸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아 리포도 안 들어왔다. 이거 우리가 빨리 줘서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 오래 비비면 먼저 와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맥크리가 네, 맥크리가 저를 보고 있어서 바로 죽었네. 아마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밀렸어요 처음에. 이번에 상대가 되게 조합이 단단한 거라 우리도 리퍼가 있네 근데? 네, 제가 겐지 아 트레이스 하다가 어. 바꿨어요 리퍼로. 아 우리도 리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리퍼 이제 방금 정말 게임이 아예 압도적이었던 게 힐량 보면 967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힐도 못하고 다 죽은 거거든요 저희 팀이. 이럴 때 힐러가 좀 많이 억울하죠. 아 저쪽 딜러 잘하는데 이러면서. 아 쟁탈 조합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기서 맥크리만 빼고 제냐타르. 그러면 이제 예, 가장 많이 쓰는 조합. 쟁탈은 베스트다. 네. 오히려 맥크리를 잘 안 쓴다.
하긴 애매한 딜러들이 부주화로 다 이렇게 보통 여기서 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이제 좀 이제 나는 살고 싶다 그런 이제 힐러는 이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살짝 보면 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라가 이게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점프해서 성광 맞으면 좀 살 수 있다. 에임을 트는 건데 이게. 네, 이거 아쉽네요. 이거 맥크리 살짝 그냥 어그로만 끌려고 그랬는데 첫 발 한 발 맞았네 머리는. 네, 머리만 안 맞았으면 살았을 텐데. 저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발이. 그러니까 아까 말해준 팁은 네팔에서도 비슷한 건데 우리 편이 다 보일 수 있게 안전한 위치.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팀이 정말 고마운 게 힐링 팩을 안 먹어요. 저한테 힐 받으려고 게이지가 차거든요 이러면. 방금도 게이지가 20% 되었는데 지금 36% 바로 찼어요.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빠생! 나 싸가? 빠생! 아! 돼지가 왜 이렇게 안 밀렸지? 돼지가 무거워서 안 밀렸나? 뭐요? 아, 쿵척. 아, 무슨 전 얼마 전에 스카이프 하다가 누군지 언급 안 하는데 누가 잤어요. 스카이프 하다가 그렇게 잤는데 와 진짜 그 소리가 들려요? 진짜 파워 쿵척쿵척 그거 과장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대로 나와. 아 이게 너무 밝아서 체력바가 안 보이네. 너무 뭐야? 아, 너무 밝아서. 아 배경이 밝아서? 노 모니터라서 그래요 이게. 아 저도 세입사 좀 살려고요. 저희 원숭이가 너무 무리했어요 방금. 애들 다 모여있는데 들어가서. 어 이번 턴 좀 위험한데? 허양이 친다. 길은 여유고. 이제는 취소해 또 돌아오는 거 없으니까는 맥크리도 어떻게든 싸보려고 에이씨 그냥 끝까지. 어 근데 이거 막나? 되게 막기 힘든 턴이었는데. 이걸 막네요. 죽어. 방금 맥크리가 굉장히 뻘짓했어요. 이거 그냥 취소하고 바로 왔으면은 저희가 좀 위험했거든요. 귀찮나 보네. 궁으로 그냥 애들 다 잡으려고 날로 먹다가. 근데 첫 건데도 보니까 날로 먹으려고 지더라고요. 상대 팔아 나왔네요. 리퍼 잡으려고 파라 나왔나 보다. 이게 저희 맥크리만 잘 쓰면 되는데 저희 리퍼 뺐어요. 이거 처음 시작. 뭐야 그럼 파라 있어. 파라 왜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예 자리아가 방벽을 줘서. 용 내가 된다. 근데 방금은 어그로라도 한 번 더 끌어서 다행이에요. 겐지가 그래서 다 잡았잖아요 방금. 결과는 이제 꺼지면 나오겠는데. 언지의 페이스한테 막은 거 같네요 아마. 그리고. 아, 못 막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막았네. 그래서 1대1 따라갑니다. 아, 2대1인가? 1대1. 1대1. 대 보는 것 같아. 힘들어. 뭘 힘드냐? 어지러워요. 제가 싫어하는 게 이 맵이에요. 여기가 좀 뭐라 그러지? 벽이 많아서 중간중간 뿅! 됐다. 이게 그물 아래쪽을 넣으면 쉽네요. 저는 좀 몇 번 실패했는데 보정 사실 이거 있어 죽은 주무라고. 얘네 약간 그런 거 우쭈쭈 해주는 거 있거든. 그럼 자 이런님 좀 서브 아파도 봐줘.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한 번 죽으면 바꾼다고. 네, 저희 위도했는데 저런 거 정말 왜 죽고 나서 바꿔 어쨌든 바꿀 거. 아니 저희 자기조차도 바꿀 걸 염두에 두고 있잖아. 그래 처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저희 스크림 할 때는 위도우를 자주 쓰거든요. 잡았다. 지금도 할 말 없는데? 제가 위도우 겐트 위안을 잘해요. 근데 뭐 한 조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가 오늘 하는 수가 있어. 보여준다라고 하고. 벌레 왕인데 벌레 왕. 보통 루시우 위치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야 여기저기 볼 수 있거든요. 아쉽다. 이게 밀 때. 아 개불쌍해 리퍼. 근데 앉으니까 저게 탄이 잘 안 모여가지고 잘 안 다니지 않아. 이제 아유 그렇죠. 이렇게 꿈처럼 뺐네 이거는. 네 근데 이거 겐지도 따라 붙어서 그 밀 때 네. 어느 부위를 맞추냐에 따라서 밀리는 거리가 다르거나 이런 거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밀어요. 부위는 상관없고? 네, 부위는 상관이 없고 그냥 루시오한테 더 가까이 있을 수 약간 당구처럼 신기 빠냐 아니면 옷이 주냐 뭐 이거에 따라 옷이 줘야 좀 더 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당구 잘해요? 아니요 잘은 못해요. 굉장히 잡았네요. 아, 또 카오스급인 줄 알았네. 당구도 잘 못해요. 아, 난 젊은 시절 빅도를 몰라서 이제 알아가지고 젊을 땐 다 잘해? 약간 존중하려고. 존중해야지 리스펙트. 그럼요.
여기는 편한 위치죠 좀. 네, 여기가 보통 있는 위치인데 방금 저희 원숭이가 그냥 죽었어요. 좀 그건 아쉽네요. 오, 활약하고 있어요 피테. PC방 대통령. 아, 대가 뭔지를 계속 고민했는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대지는 좀 그렇고. 그러네. 아,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방금 겐지가 위도 네. 뒤로 갔거든요. 이런 걸 말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빠져라. 네. 제가 게임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누구 옆에 뭐 있다, 누구 뒤에 뭐 있다, 아니면 오른쪽 방 안에 뭐 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루시와 그거 봐주고 게임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할 게 없어요. 스킬 여기는 낙사 구간도 별로 없고 스킬도 솔직히 루시우는 팀원 다 받는 거지 개인용이 아니잖아요. 우클릭 빼고는 특별히 어딜 봐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네. 맞고 좋은 건 아이고 아이고 네 이거는 뭐 제가 하나 죽은 거니까 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약간 어그로 끌어주려고 따라가는데 저희 맥크리 살라고 실수한 거 같아요. 아까 저희 맥크리가 첫 번째 타겟이어서 제가 어그로 약간 핑퐁 해주려 했는데 한 번에 쌍맨 같아. 뭐 다음에 잘 그래요. 저희 자리아랑 겐지공 있으니까 저희 원숭이가 시간 잘 끌어줘요. 페이커 방금 잠깐 이 속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이거 그냥 벽에 빨리 가려고. 아까 보니까 버프 변화는 굳이 팀을 위해 쓴다기보다는 개인 개인용으로도 많이 팀으로 쓰는 거는 이제 저희가 따라갈 때. 오, 세 명한테. 아, 앉으면서 버티기. 다 개구리 잡으려고 이렇게 명. 아 이거 로드가 아쉽네요. 이거 잘하면은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라서 용법이 있긴 한데 하나 잘랐고 지웅이 기적적으로 찰 거냐. 아이고 이미 썰리고 있는데요? 어? 이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 털렸네. 상대의 겐지궁이 먼저 써졌네요 보니까. 벽 타면 실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벽을 타는 순간 그 한쪽 시야가 막히니까 그 반대 시야로 이제 그렇죠. 실이 안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아까 선명 나왔어. 겐지의 뒷모습. 걔 PC방에서 막 형 나 벽 타기 개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있는 게 낫다고. 이러면 위도우가 불쌍한 게 나도 욕을 먹는 게 위도우가 땄잖아요 처음에. 그런데도 이러면 이제 약간 위도우 탓을 할 수 있거든요. 위도우 탓으로 가버리니까 그거는 좀 불쌍해. 솔직히 아군 입장에서는 근데 위도우에서 따지 말고 딴 거에서 같이 밀었으면 거점 같이 밀면 되잖아. 밀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게임이 인기가 있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언제든. 이 게임 잘못한 게 잘 안 보여요. 그럼 네, 일단 전광판이 없으니까 아니 그 킬 대시나 막 그런 게 잘 안 보여. 갓게임인 이유가 있어. 그 싸움 잘 나는 편이죠. 그치. 내가 무조건 잘하는 거지. 난 모르니까. 싸움이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되거든. 아 그치. 걔가 그인지 뭔지 그치 아무도 몰라. 요 위치에서 네 저는 견제 하나도 안 받고 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아무나 다. 네 근데 이건 졌어요. 아이쿠 저희가 트레이서랑 저 빼고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빼려고 했는데 리스폰 맞추려고 그때는 이미 늦었었고. 아 이 리스폰을 맞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게 안 죽는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죽을 때 죽어주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난죽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니 이거 상대 자리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맞아줘서 먼저. 그럼 이럴 때 자리아 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메르시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떨어져서 아예 따로 있죠. 근데 루시우 같은 경우는? 루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팀 오더라면은 그냥 한번 죽어줘요. 그냥 빨리 가서 다 죽자. 차라리 이러면. 빨리 죽자. 퍼지 기랍방 던데요. 잡았네. 결과적으로는 어 잠깐 제대로 풀어보자.
그래도 괜찮아. 아 방금 이거 약간 퍼포먼스 같았어. 아 근데 이것도 좀 아까운 게 날린 거 궁 게이지 받으면 좋은데 궁 쓸 때라 게이지 못 받았어요 저. 네, 아 이거 그냥 근데 제가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망궁인데 약간 궁이 이렇게 좀 세레모니 느낌 나잖아. 아, 이게 사실 시켰으니까 W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요. 키보드가 달라가지고 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키보드가 아니거든요. 화상 키보드 쓰신다 그러. 맞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어 모두 발사. 이거 어그로 잘 뺐네요. 이거 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친구 각보고. 아이고 잘 가라. 아, 부착됐네. 아 붙자. 장 부착디. 루시우 죽었네요. 게이지 10% 이득. 이제 그 낙사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까이 붙어서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붙기 위해서는 이제 이속으로 해놓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타를 안 치는 거예요. 그 전에. 왜요? 상대가 내 위치를 모르게. 아, 그러니까 가면 보면은... 최대한 조준을 해서. 어, 이거 자리야 공이 튕겨졌네요, 겐지한테. 오, 네. 이상한 위치로 갔다 했더니 그래도 밀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죠? 아, 낙사 데미지 욕심 때문에 위치 노출시키면 네, 그러면은 낙사를 못 시켜요. 상대방이 루시도 하면 어, 얘 낙사시키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방향키를 누르고 있어요. 상대가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밀려요. 아... 안 보고 있을 때 많이 밀리는 거라서. 아... 이 게임 보면은 카스랑 다르게 몰래 들어간다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리퍼도 그렇고 탱커들이 다 이게 안 오는데 시간 얼마 없는데 저희 팀 좀 안 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탱커들이 오히려 앞에 네,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 방금 표창 썼잖아요. 아, 우리 겐지가 2층에 있다 이런 걸 아니까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막아주는군. 방금 약간 리퍼공까지 어, 잘 막았는데 이득 됐네요 되게. 결과적으로 궁 두 개 뺐어야지 효율적으로. 이러면은 그냥 가요. 못 잡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만 연습하셔도 아마 생존율 되게 올라갈 거예요. 아, 근데 치다가 에이 더럽다 하고 근데 방금 가버리네. 이거 몇 번 나왔는데 자리아랑 트레랑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에임이 따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상대도 뭐 똑같이 막 앉았다 좌우하면서 에임 가만히 놓고 쏘면 모르겠는데 네. 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가면 또 거기서 그걸 따라가게. 네, 그거를 따라 하더라고요. 스크림에서 그거 한번 당하고 아, 막 되게 어이없어 한 적 있었는데 그거 당하면은 아니 이거를 하면은 되게 생존율이 올라가요. 어렵다. 그 질문 중에 그건 나왔어요. 그 MVP 스페이스의 실프 네. 뭐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아, 네네네. 아예 그냥 하늘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냐? 아 그거는 이제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붙어서 이게 대신 맞아주고 그러니까 제 체력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밀어내면서 우리 팀 생존시키고 뭐 그런 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위에 타고 하는 거 좋기는 해요. 근데 잘하는 상대 매클이 있으면은 그냥 죽거든요 이게. 격추 당해서? 네. 이 맵 진맵 아니에요 아까? 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아, 저... 아까 위도우였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오, 아유, 이런 거. 뭘 하나 맞았네, 중간에. 네, 이거 표창이나 직궁창 맞은 것 같아요. 뭐가 쓱 한 번 더 볼 때. 와, 그냥 헤드 맞았네요, 헤드 제가. 네. 에임 되게 열심히 했네요, 그러면. 그쵸, 댐프 시리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숭, 숭, 숭. 어, 이거. 중앙대 거치가 또. 로도우가 되게 잘 끊어요. 막구리님. 여기가 왔네요. 일단은 기둥 타면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가서도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냥 기둥 탄 건데 멋있었어. 그냥 퍼포먼스. 아, 그냥 방금은 아까 기둥 타는 거 얘기하셔서 나도 못하는 거 나도 잘 끊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야 씨 그거 매드무비 빨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원래 모아보면은 아 그럼 근데 잘하시는 건 맞아요. 한번 만나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롤 매드보이 볼 때 KJ 안 보여준 거 다 꺼버려요.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화면 딱 잘라가지고 먹은 건 누가 못해. 내려놓아보자. 네 그리고 겐지궁 소리가 들리면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어디에 있든 하이라이트 그냥 패시브 느낌으로. 비유가 너무 딱 맞아. 비유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데
루시우가 궁 쓰려고 뗐어요. 네. 메이로 그 위에다가 벽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궁이 써지죠. 빨리 써지나? 아, 벽에다가. 근데 어. 루시우 이건 뭐 팁까지는 아닌데 어. 그냥 하나 알려 드리면 상대편 머리로도 쓸 수 있어요. 진짜. 뭐 상대편은 근데 몰라요. 걔 나 때문에 써진 건가? 이거를 몰라요. 아. 어... 약간 아니... 리퍼 낙금처럼 라인이야 로드오버는 마지막인데? 네 어. 라인한테 보통 많이 해요. 어, 가만히 있으니까 방패 들고. 네, 쉬운 게 점프 한 다음에 궁을 쓰면은 라인 머리 위치에다. 아. 그리고 그냥 이제 점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쓰면은 아. 그게 맥크리 머리. 아. 보통 그렇게 많이 써져요. 왜냐면 데미지 있나 혹시? 아, 데미지 나. 데미지 있긴 데미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킬캠 봤는데. 데미지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요즘 데미지 있을 만은 한 것 같네요. 어. 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정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졌던 맵인데 이번에는 이기고 있네. 이번에 이러면 미동 때문에. 어 용검. 오 방명 용검. 네, 이번에는 밀리고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95% 이게 왜냐면 상대는 방금 용검이랑 자리아군 썼잖아요. 자리아군 솔직히 빨리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 보유가 더 많아졌다 하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들어가서 하죠. 아군도 그걸 다 아니까 한 번에 싹 밀렸지만은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96%니까 한 번 먹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희 중력 차탄이 없는 것은 아쉽네요. 대신에 용검 보라고 하면은 뭐 일강 중 한번 쓸 수 있는 기회 오니까 저희 용검을 쓰고. 오 근데 오. 먼저 잘렸어요 이거. 살짝 용한가? 강벽? 1대1 교환. 고기가 또 하나 마무리해줬고 리퍼 아직도 리퍼. 이거 안쪽에서 리퍼가 어그 되게 잘 먹어줬네요. 오케이. 네 방금 제가 밀친 거 사실 실수인데 제가 킬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같았어요. 밀친 거 데미지 몇이에요? 25밖에 안 돼요. 25. 아, 네. 이런 거 루시우 들어오는데 바로 죽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밀쳐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딴 얘기 하다가 아 벽에 꼈어 밀쳐서? 네 이렇게 밀치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어, 밟으려고 짜리. 했는데 근데 네, 방금 얘기하다 제가 안 했는데 이렇게 추가 시간 때 밀어주면 좋아요. 보통 가장 루시 우선순위 해야 되는 거는 뒤에서 막 돌려봐요. 그 다음에 메이를 찾아요. 비비는 메이. 메이가 보통 점프해서 시프트를 누르거든요. 점프하면은 많이 확 밀리잖아요. 근데 방향키를 누르고 있어요. 조금 덜 밀려요. 그래도 그래서 오다가 탁 하고 밀려요. 보통 하나무라에서 많이 그래요. 사실 메이는 들어와서 비비기 시작하면 밖도 없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루시오가 잘 봐줘야 되는 게 메이예요. 밀치면 좋아가지고 메이 패턴이 점프 시프트니까 한 번 더 하나요? 시간이 4시 10분이면은 약간 그럼 잡다면 좀 약간 그 뭐 올라갈 수 방, 있나? 방을 좀 따로 그냥 파서 어? 42분? 나도 벽 잘 탄다 이런 거 아 러닝 타임이 42분? 보여줄 만한 거 그러면 특이한 거 뭐 특이한 거나 아니면 나도 하이라이트 이렇게 만들면 된다. 왜냐면 저번에 리퍼 장인은 할리우드 되게 뛰어난 위치가 나왔었거든요. 그쵸 A 거점에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맵을 하나하나 다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기엔 좀 이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되게 개꿀이다 싶은 거 이거 진짜 개꿀이다 싶은 거 한 두세 개 정도? 이거는 팀원이 좀 답답할 때 쓰면 좋은 건데요. 어? 팀원이 답답할 때? 누구나 굉장히 누구나 있는 상황 자주 나오는 상황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팀에서 전략으로 쓰던 건데 제가 해보니까 요즘은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잠깐만 팀에서 전략으로 썼다 답답할 때 아 이거는 근데 그냥 전략으로 썼는데 답답하진 않았어요. 말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게 루시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여기서 많이 막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라인이 막 방패 들고 그쵸? 막 막거든요. 그럼 막 여기 나가다가 아 맞아 피 깎이고 막 막 음운수 하나씩 나오고 막 경쟁은 짱 나잖아요. 이게 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막 때리고 저병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벽을 넘어가요. 하라처럼? 이 이병 넘어가는 게 정말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기 한번 타고 여기 한번 타고 여기 타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타고? 튕긴 다음에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넘어가기. 보면은 그냥 점프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 이거 실수네. 아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기를 안 타는 거였어요. 정말 쉬운. 아 저기를 안 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아, 네, 아 이거 제가 아 제가 아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럴까? 원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데 아 이거 제가 좀 오랜만에 해서 아 네네네 살짝 아슬아슬하네 그러니까. 넘어가 위치가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실프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즈키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밀쳐주면은 거꾸로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죠 상대방 얘는 이거는 뭐 성공하면 대박이죠 몰래 백도어 완전 대박인데 진영 성공. 그냥 한 네, 번에 근데 이게 저희가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화물을 밀면요 저희가 제가 이걸 항상 쓸 때는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한 번에 그럴 빠르게. 때는 보통 이게 화물 여기에요 그럼 어. 이제 요즘 여기쯤 오면 이제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일로 가요 그냥 그럼 이게 저만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아, 빨리 빠지니까. 네, 그래서 요즘 그냥 스크린 전략으로는 힘들 것 같고 아, 그냥 여기서 좀 1구간부터 막히면 막 이제 빡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번쯤 사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아, 확실히 아. 변수가 있는 리스크 있는 플레이다. 네. 또 이번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걸로. 방금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게 어. 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처음 띄용한 위치 이런 거. 그러니까 맵이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아, 그럼 다 보여줘 괜찮아? 다 보여줘 그러면 어때 랜덤으로 할까 그러면 아 그럼 랜덤으로 할까요 랜덤인데 아 랜덤 나 아무도 나오는 게 빡치니까 네 그러면 그냥 모두 비활성화하고 근데 뭐 짧게 생각나는 것만 눈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약간 답답할 때 경쟁전 하실 때 답답하시면 쓸만한 건데 답답할 때 눈반이 답답할 때? 이제 막 2층 가는데 아 2층 왜 못 들어 막 이러면서 어. 막 계속 가는데 계속 죽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A 어. 부분이 아 이게 더 빨리 와가지고 이거 B팀으로 한 건가? 네 이게 더 빨라가지고 어. 보통 여기서 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여기 막 너무 좁아가지고 막 아 여기 왜 못 들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격 하시다가 너무 짜증 나시면은 어. 그냥 이속히고 어. 막 이렇게 그냥 가요 이쪽으로 얘네는 그럼 여기 싸우고 있다가 어째 어.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많이 알려진 건데 어. 여기 벽을 타고 아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쉬어요 그냥 스페이스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스페이스 꾹 계속 누르시면 돼요 아 그 연타함은 스페이스 연타 네 그러면 이렇게 와져요 저는 방금 어. 이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 와진 건데 보통은 위로 와지거든요 원래는 이게 조금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아래에서 왔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얘네는 막 앞에 여기 막 총 쏘고 난리 나고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밀어내면은 어 뭐야 하면서 막 다 떨어지고 우르르 다 2층 먹고 네, 저희는 막 다 들어오고 그냥 팀 보이스로 막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 들어와 이러고 그 전에 우리 편 다 죽고 루시우 히라라고 모아 그쵸 그니까 좀 답답하실 때 아... 님 때문에 못 밀었잖아요 아 힐이나 하지 우리 루시오 루시오 어딨어요? 어딨어요 이상한 하이라이트만 보고 와가지고 아 진짜 유튜브가 사람 다 방쳤네 말이오 그니까 이게 뭔가 돌아서 넘어갈 수 있고 상대가 2층 같은데 포지션 잡을 때를 네. 주로 이야기를 했네 뭐 그리고 리장 같은 경우는 맞아 리장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었으니까 어? 제가 그랬나요? 네. 맵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거 아 근데 리장은 낙사가 재밌는 거라 아 낙사시키고 싶어서 낙사가 되게 쉬워요 이 맵은 그러니까 낙사시키는 방법 같은 거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가장 주된 맵이죠 아니 연습 전투를 봤어 여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연습 전투는 이제 다른 맵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랜덤이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랜덤 아 연습을 하면 무조건 이 맵만 나와? 네, 네팔은 마을만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일리오스는 페어만 이것도 개선해야겠다, 블리자드가 선택할 수 있게, 전장을 아 근데 제가 빠른 대전으로 안 바꿨네요, 방금 저장이 안 눌렸는데 뭐 아무튼 일단 여기 먼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보통 보시면은 낙사가 여기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한번 멍다 치면 이런 거는 이제 다 부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아, 이거 안 나가지니까 이거 안 나가지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보통 낙사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흔해요 네. 네, 막 이렇게 하다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막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 막 여기 막 총 쏘고 난리 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둥 넘어가서? 이거를 한번 토독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밀치면은 여기 방금 부서졌잖아요 저기까지가 범위예요 쭉 하고 다 날아가요 한 방에 아 여기 시야 제끼고까지 돌아오기 이전에 기습을 딱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은 이제 문만 보고 있고 막 야 루시우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리고 상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막 저희랑 막 교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떨어졌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밀고 아예 와서 밀고 네. 이런 것만 연구했구만 근데 이거 실패해도 엄청 에임 흔들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여기 막 끝에 걸린다 쳐도 어. 막 애가 막 깜짝 놀라요. 어. 그래서 막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사이 우리는 때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어. 하시면 좋아요. 이 맵은. 어. 이거 완전 힐러가 아니라 무슨. 아, 제가 팀원한테도 약간 그런 소리를 듣는데 어. 힐 좀 하라고. 파치충. 어, 저장이 안 되는데? 아, 맵을 안 켜서 그렇구나. 또 취소했는데? 어, 저장된 것 같은데. 그래? 네. 이게 근데 스크림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속을 훨씬 많이 켜요. 힐은 거의 안 켜요. 힐금을 루시우가 거의 못 먹어요. 제냐타가 먹고 야시장이면은 아까 거기네요. 그러게. 그럼 이제 아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고 바꾸면은 맵이 바뀌어요. 아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맵이 안 걸려요. 아... 보통 근데 경쟁전 하실 때 힐 막 안 한다고 욕을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나 무시하라고요? 네. 아. 근데 솔랭 좀 해본 경험으로는 이속 켜도 호응이 없어가지고 네 애들이 잘 몰라요. 막 네 결국에는 안 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속 켜면 오히려 욕먹는다고. 네. 그래서 정말 낮은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아래이실수록 아래실수록 좀 힐링 와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욕을 하니까 욕 듣긴 싫잖아요, 사람이. 특히 딜러들이 욕을 많이 해요, 진짜. 지가 맞췄으면 사는 건데 힐이 안 들어와서 못 맞췄다. 왜냐면 탱커들은 보통 그게 있잖아요. 자기 생존기 같은 게. 자기 생존기 쓴단 말이야. 뭐 자리아는 쉴드 있으니까 어떻게 쉴드 써서 버티고. 딜러면 그게 안 되니까. 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피 채우고. 라인은 뭐 항상 제 시야 있으니까 힐을 받고. 근데 진짜 이속 키면 에이 맞추기 힘든다는 건 진짜 내가 들은 올해 최고의 개소리 같다. 네 그거를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제가 2500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루시우를 한번 해봤는데 고티네 개소리 오브 더 이어. 와 진짜 루시우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먹혔어요 저쪽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막 여기 아시죠? 로드 오그 막 끌고 막 그럼 막 로드 짜증나잖아요. 막 우리 하나씩 낙사 당하고 계속 늦춰지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끝으로 오세요. 끝으로 와서 쉬어요. 몰래. 이거는 정말 쉬어요. 그냥 누르고 꾹 누르면 되니까. 돼요. 그 다음에 떼고 이렇게 아 이거 실수했네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냥 쉽다고 말하지 말고요. 네네네 그냥.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면은 로드가 끌기가 힘들어요. 오, 떨어졌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쳐내면은 여기에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아, 그 올라왔었구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보면 로드오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흔들 수 있으니까. 로드오는 이제 그래픽이 바쁘죠. 아, 여기 사냥감 없나 봐요. 안 보이나 로드오 시점에? 여기서 갑자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왼쪽 위를 체크를 안 하니까. 보통 로드오가 낙사를 시키려면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먹었어요. 그럼 이제 다리로 오잖아요. 그럼 보통 그냥 이렇게 밀면 안 밀려요. 왜냐면 애들이 이쪽 방향으로 화살 파면서 오니까 찔끔 밀리고 말아요. 보통 이제 루시우로 할 수 있는 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거 직접 보면은 안 돼요. 근데 눈치를 봐요. 소리로. 이제 이속을 켜요. 갑자기. 딱 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아 방향 자체를. 네. 그러면 시스로. 상대방이 앞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속으로. 그러다 이쪽에서 밀잖아요. 그러면 하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는 방향에 직선으로 밀지 말고 네 가능하면 각도를 틀어가지고 밀어라. 상대편 방향키랑 맞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또 꿀팁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꿀팁. 형 물리학과잖아요. 기가 막히겠네요. 맞는 말이지. 그리고 뭐 좋은 거는 요즘 제냐타 같은 경우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멀리 원숭이 무서워서 그럼 이런 거 와서 그냥 밀치면은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냐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아까도 보면은 뭐 아나랑 제냐타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리고 팁 하나는 이제 막 애들이 피 떨어지면 여기 대형 옆에 있는 거 알잖아요. 막 이렇게 먹으러 가요. 낙사? 이쪽을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밀치면 여기쯤에서 밀쳐도 하다 막 이렇게 날아가요.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그쵸. 잘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벡터기 때문에 벡터끼리 합해지면서 이게 역방향이면 서로 상쇄가 되거든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너무 힘들시다 어렵다 하면은 그냥 여기 둥그런 벽이잖아요. 점프 누르면 올라가져요. 아 위로. 그래서 여기서 이속을 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럼 얘는 저를 못 봤죠?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천천히 와서 통 하고 밀어주면 돼요. 아 이런 장면이 게임 중에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거 원 타는 건요 다들 모두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그냥 스피스 계속 눌러주면 돼요. 그냥 두 번씩만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면은 네, 실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소 키고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가 아까 네팔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 아. 이거는 원은 정말 타기 쉬워요. 가장 아~ 초급자 단계. 제일 아~ 초급자. 예전에 그래서 저 지브로 할 때도 아. 이거 막 타시기를. 그러니까 너 언제부터 그 카피디 뭐 그거 계속해가지고. 좀 그건 좀 아쉬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맵 그럼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아, 혹시 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제가 찾긴 다 있어가지고. 66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뒤로 돌아서 밀 수 있는 그게 있어요? 66번은 그냥 산악인이 돼요, 그냥. 저기는 그냥 산악인이에요. 봅시다, 봅시다. 산을 타기가 정말 쉬워가지고 여긴 그냥 쭉쭉 올라오면 되거든요. 클라이머가 된다, 봅시다. 아, 이거. 산악인이 된다. 왜냐면 여기는 정말 탈 곳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다 탈 곳이거든요, 이게. 아이엠발드는 아까 저희가 신게임, 실제로 게임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일부 쪽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언차티드도 아니고 저게 다 올라가는 벽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네, 맵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이런 벽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냥 두 번 따닥 누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계속 올라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는 게 이 구간에서 이러고 총 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높게 올라가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소닉인데 이렇게 화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확실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총 쏘고 그러면 재밌어요. 바드에서 경쟁자 사면 욕 먹어요. 아 이거 상대심 이점에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이게.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올라가져요. 그냥 이게 직선 벽만 아니면은 연속해서 계속 탈 수 있어요. 굴곡이 좀만 있으면 다른 벽 판단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위에 혹시 세컨 켜 있는 거 없나요? 조인해가지고 그 시점으로 보면 개 웃길 것 같아서. 야 이쪽도 타지고 뭐 이쪽도 타져요 결국. 아 일로 계속? 네 그냥 이거 다 탈 수 있어요 그냥. 루시우는 66번 국도는 그냥 이렇게 타고 노시면 돼요. 그냥 머리서 이렇게 이게 되게 자유롭거든요. 얘가 캐릭터 이거 버프도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전망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건 버프 다 들어가요. 전부. 와. 그러니까 뭐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스페이스 연타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두 번씩만 누르면은 계속 막 쭉쭉 올라가요, 이게. 거의 벽에 닿을 때 두 번 누른다는 느낌이구나. 벽에 닿으면은 이거 어느 정도 이게 화면을 채워주고 이게 두 번 따닥. 이게 왜냐면 이게 한 번 누르면은 벽을 쭉 타는 거예요. 뗄 때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면 얘가 점프를 해줘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쭉 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는 맵이구만. 여기는 그래서 루시는 그냥 벽 타면서 놀다 끝나요. 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전 이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맞아. 굳이 꼽자면 경쟁전에서는 안 한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루시 힐 범위가 여기 끝에선 여기 끝까지는 안 돼요. 넓기는 매우 넓어요, 이게. 근데 그리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은 루시우가 이제 평타가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아요. 16위인데 네 발 한 번에 나가니까 네 발 그리고 우클릭도 있고 그리고 루시우가 가장 해줘야 되는 게 제냐타 지켜주기. 이거는 밀어주고? 가장 가장 중요해요. 보통 여기서 막잖아요. 그럼 막 겐지들 막 질풍참 써서 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걸 지켜줘요. 원숭이도 막 점프하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리아가 쉴드를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애가 자리아가 실수해서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그냥 밀치면 돼요 이렇게. 역할 자체가 어차피 루시한테 말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어그로가 안 끌리니 그 짓을 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근데 루시우는 상대방 어그로를 억지로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그로 핑퐁이라는데 보통 많이 하는 게 원숭이가 제나탈 물어요. 근데 원숭이 그게 테슬라건이 데미지가 초당 60이에요. 근데 점프팩은 50이에요. 그럼 체력 200이 3초도 안 돼서 터지잖아요. 근접 공격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루시가 이렇게 나대요. 제나탄 막 여기 뒤에 있고 보통 이 맵을 하면 제나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아예 여기 있어요. 아예. 그리고 저희는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원숭이는 제나탄 아 너무 멀다. 루시를 물어요. 총알바지구나. 그러면 이제 제나탄은 이제 저한테 구슬을 주죠. 그러면 이제 저는 초당 42.5 힐을 받는 거잖아요. 제네타 초당 30이거든요. 그럼 피가 안 달아요, 저는. 그럼 전 그냥 원숭이랑 이렇게 지지면서 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네타가 프리딜을 해요. 제네타 엄청 세거든요. 부조화는 부조화대로. 부조화 걸고 그냥 이렇게 뚜껑 패면은 그냥 죽어요, 원숭이. 이거 거의 엄지경 해설위원급 데이터 추인데.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이거 수치 막 계산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롤할 때도 정글 막 평타 몇 대여야 죽고 이런 것도 막 했거든요. 공격력 몇 개 끼고 그런 거. 그래서 뭐 여기는 이쪽은 그냥 산 타는 거밖에 없어요. 산 타는 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많이 알려진 건데 여기 있으면 여기 살짝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물이 여기서 멈춰요. 오~ 이거는 좀 막 많이들 아시는 건데 몰랐는데 아예? 아 그래 여기 이게 살짝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움직여요 화물이. 야 이거 왜 안 밀리냐? 법판정이 아니구나 저게 저거. 네, 루시가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은 루시우만이 아니라 송환 하나 막 이런 거 이러고 있으면 몰라요. 그래 애들 막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평타도 안 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러고 쳐다보다가 이러고 다시 애들 보나 안 보나 쳐다보고 보통 송환하들이 진짜 많이 해요. 메카로 비비다가 이제 우리 팀이 비비기 시작하면 자기 송환하잖아요. 그러면 도망쳐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무슨 염동력도 아니고 화물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산타기밖에 없어서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2층 갈 수 있어요. 저쪽도 어쨌든 다 타고 여기도 이것도 그냥 다 타고 다니는 거고 다 타고 다니는 걸로 보여. 네 여기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언제부터가 이 맵이 그냥 벽 타는 맵으로 보여요 지금. 우리도 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벽 타가지고 여기서 어그로 끄는 거 정도. 뭐 여기 있으면 모르잖아요 애들 보통 이렇게 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애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막 우리 팀이 때리고 아니면 우리 팀이 딜 안 받고 그런. 이게 컨텐츠가 오래되면은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옛날에 카스 오래돼가지고 카스 버니안 맵 나오고 그랬어요. 점프하는 맵. 나중에 만들면 재밌겠다 루시우도. 아예 그런 맵을.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공격하는 입장은 아닌데 공격하는 입장은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위에서 저기를 여기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 가면은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상대한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힐을 켜놓고 계속 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팀은 이제 힐을 받고 쟤네는 루시를 못 찾고. 저희 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나? 여기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일반 캔은 못 올라가겠네. 네. 불편한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라인 따위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와. 저 몰랐어요 여기. 선반이 있구나 이렇게. 이거 엘리 안 될 것 같네. 엘리베이터에서 돌진 생각해봤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네. 아나 공주고 루시오 이소키면 될 수 있어. 그거는 될 것 같아. 그니까 여기가 여기서는 팁이 수비할 때 여기서 힐을 하시면 좋아요. 보통 막 애들 여기서 맥크리 총 쏘고 막 라인 뭐 여기서 방패 들고 있고. 애초에 아예 안 보는 위치죠 이거는. 네 여기는 아예 안 보여요. 이렇게 딱 리퍼가 숨기 되게 좋겠네. 리퍼들 네, 여기 숨어 있죠 보통 많이. 근데 리퍼들은 이제 총을 쏘니까 이 오른쪽 골목에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좁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기 왼쪽이가 가장 대중적인데.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막 가려지고 이런 데서 힐 하다가 상대 여기 있는 거 봤다 봤으면 이제 막 루시로서 화가 나죠. 루시로서 가서 밀어주는 거 가서 막 이거 뚜까 패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리고 점프하면서? 네 그리고 전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거긴 내 자리야! 괜찮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캐리의 깊이가 있어요. 뭐 66 국토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메이 얘기했잖아요. 나올 때 못 비비게 하라고. 그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나올 때 루시오는 여기 땅에서 막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애들 이렇게 막 점프해서 오잖아요. 여기서 이상하게 이런 난간을 보면 점프해서 오고 싶어요. 그 와우 때문에 그래. 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점프해서 온 거 화물 위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럼 점프해서 온 거 그냥 통 밀으면은 뒤로 가져요. 꽤 많이 밀리고 그리고 네, 그러면은 화물에 추가 시간 안 주고 밀 수도 있는 거죠. 점프 뛴 다음을 노려야 되는 거고. 네, 그냥 밀면은 정말 얼마 안 밀려요. 그리고 뭐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는 여기서 여기 점프를 그러니까 이런 맵이 있어요. 점프 좀 더 멀리 있는 맵. 이건 너무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한 번 점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갔다가 궁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궁을 어차피 써야 된다면은 그냥 이거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전하겠죠. 애들 아래서 싸울 때.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된다면 이게 더 가깝기도 하고 땅보다. 야, 겐지 3 캐릭이구만. 2단 점프 아무나 다 하네. 괜찮네. 뭐 옛날에는 버그로 우클릭 두 번 쓴 것도 있었는데 그건 다 막혀가지고 이제
뭐 여기는 낙사도 없어서 더 이상 뭐 알려드릴 게 없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대체 무슨 씨. 이 정도가 얼마큼 안 것 같은데. 야. 왜냐면 보통은 방송을 하면 채팅창에 이게 왜 장인이네가 도배가 되거든요. 저 오늘은 이제 없었어. 2부 때 말고 2부 때 오해하신 분들 말고는 그쵸. 없었어요. 네, 그래 좋은 게 그냥 이 옥상 올라오는 거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쭉 갔다가 쭉 가면 올라가요. 보시면은 쭉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꺾일 때 아까 강키님 좀 이게 아쉬운 제가 아쉽다는 건데 꺾일 때 떼고 그 다시 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져요. 이제 딱 끝나는 부분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가져요. 보시면은 딱 이렇게 아이고. 네 아까는 했는데 좀 아쉽네. 아쉬운데 아쉬운데 역시 70점 동급 네, 끝에 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아 이거 뭐 시즌 1 70점대로 끝난 건 티가 나네. 그러니까 티는 못 속여. 네, 뭐. 갑자기 아쉬워졌어. 아니 제가 한 번만 할 거 괜히 두 번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윈스턴이 이렇게 점프를 해와요. 오겠지? 통하고 밀면은 밀어줘요. 왜냐면 윈스턴은 이제 땅에서 점프하니까 되게 높게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속이 느려져요 일로. 통하면은 다 일로 떨어지고 가속이 끝나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제 윈스턴은 아 나 실수했다고 막 다시 내려오고 시간 벌고 그런 느낌이에요. 하긴 점프패 한 번 밀기만 해도 시간 엄청 보니까 그치? 네, 6초인데 그게 6초만이 10초? 아니라 네 자리를 잡고 상대편 위치도 확인하고 뭐 자기 체력도 확인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거기다 뭐 아군 방벽이나 네. 이런 것까지 같이 네. 막 맞추는 거다 하면 그 한 번 꼬이는 건 엄청 크죠. 이제 아군 그쵸? 체력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튼 이것 또는 네 더 이거랑 더. 마지막 시청자 질문 그 스피드 왕번개 같은 게 뭐 딱히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 막 이러는 거.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막 하는 거요? 이게 그냥은 저도 잘 못해요. 어색해서. 근데 상대방이 앞에 있죠? 그럼 왠지 잘 돼요. 뭐야 그거? 아 이거는 이게 자기가 생존 본능이 느껴지는 극한 상황에 몰아 넣어야지 된다. 그냥 하면은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어색해. 지금 잘 되네. 이 키보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해. 약간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맥크리 같은 경우에 에임이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가운데 놓고 운 좋으면 헤드 맞고 뭐 그런 건데 보통 이제 잘하시면 끌어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끌어치기 하는 돌려서 탁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 팁은 상대가 있을 때 연습해라. 네,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의식만 해도 금방 늘 것 같긴 해요. 의식. 그러니까. 아 의식 하기 어려서 그렇지. 네. 그냥은 이제 연습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새끼 손가락 이제 쥐나고. 아 먼저 배울 거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캐릭 시점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돼서 뭐가. 아 지금 또 그래요? 예. 아 급식들 집에 갈 조속히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하고 할 테니까는 오늘 방송은 어땠어요? 그 은교도 했었잖아. 어차피. 아, 저 은교는 안 했어요. 은교는 안 했나? 진세 형 할 때 한번 와 가지고 구경한 적은 있는데. 아. 네. 그 뒤로는 제가 근데 은교 때는 진세 안 시켜 줬구나. 너 게임 못 한다고. 합숙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합숙은 스폰 같은 게 없어서. 근데 아마 이번에 시작한 대회 큰 대회 있잖아요. 네, 본선 올라간 100% 합숙 온다니까? 거기서 이제 성적 내는 게 목표예요. 거기 다들 게 네, 애들이 이제 목표는 그 모든 오버워치 프로 지망생들의 목표죠. 네, 목표는 오프라인이라도 가자. 12팀 안에 들자. 그러면 강퀴 팀을 안 만나야 되는데? 12팀 안에 들자 이건데 저는 정말 대진 운만 좋으면은 어떻게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격차가 최상위 그러니까 유명한 프로 팀이랑 보인 네. 팀이랑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팀명을 제가 언급은 안 할 건데 최고 잘하는 팀이 하나 있긴 해요. 정말 6명이 다 잘해요. 그거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평 느낌이 나거든요. 연습을 어떻게 해서 넘긴 넘어야겠죠. 막 SK도 꺾이듯이. 근데 그 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1강 나머지는 중강 같은 느낌이에요. 아 비벼고 하다. 그리고 중강이 한 5팀 뭐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솔직히 좀 예. 할 만하다. 본인 팀은 중강? 저희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아주 밀리진 않는데 승리는 하기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대진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네.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 1강이 안 만나길. 1강을 안 만나는 네. 걸. 야, 1강이 누군지는 네,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결과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스크림을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근데 그 한 팀이 정말 진짜 잘하더라.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저희 팀이. 그러니까 배우고 그 게임을 통해서 지고 엄청나게 지고 뭐 7점도 못 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팀한테는. 근데 뭐 역으로 저희 가능성도 보기도 했고 막 전략 같은 거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 팀은 그냥 피지컬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막판이 재밌어졌습니다. 과연 그 팀이 어디일 거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오지엔 대회 준비하고 네. 있고 거기서 이제 좋은 성적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또 혹시 모르죠.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은 내용적으로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들 만족할 만한 네,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조금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이 친구는 특이 케이스라 가지고 저희가 장인으로는 계속 좀 고민을 변화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OD는 나이스게임TV 유튜브, 다음팟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생방송 놓치시는 분들은 VOD 혹은 저희가 오늘 또 저녁 때 재방송 틀어드리니까는 그걸 통해서도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닉스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연휴병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이제 또 일해야죠. 아직도 금요일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하지 마요 그런 얘기 좀.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저희 다나 오버워치 배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3연승을 거뒀던 마이티 AOD 그리고 상대로 드디어 만날 수 없 됐었는데 이제 만나는 루나틱하이와의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본인이 예측했을 때 저는 그 마이티랑 루나틱이랑 둘 다 해봤어요. 대회 제가 로지텍 대회 우승하면서 해봤는데 둘 다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아마 네. 쟁탈 맵이 나오면은 이제 루나틱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쟁탈 맵이 마이티 어디가 자신 있다 그러는데 맨날 지더라고. 그렇죠. 루나틱 그러니까 쟁탈은 원숭이가 잘하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원숭이 트레가 잘하는 쪽이 이겨요. 확실해. 근데는 네. 예, 원숭이랑 트레가 잘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맵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크진 않은데 영향력이 쟁탈에서 너무 커가지고 루나틱하이가 원숭이 트레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네, 원숭이가. 아, 원숭이. 근데 루나틱은 이제 쟁탈에서도 맥크리를 쓰니까 그 맥크리가 이제 에스카님인데 에스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근소한 차이로 쟁탈을 간다면 네. 또 룰이 근데 그렇게 되면 진 팀이. 첫 경기 이기는 팀이 되게 중요해져요. 결국엔 지는 팀 맵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어쨌든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쟁탈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중요하겠네. 망 운빨 게임이네. 형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뭐 내일은 넘기지 못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 시키지만 공정하게 네. 뽑히니까 네. 내일 6시입니다 6시 생방송이니까요. 내일 다나 오버워치 배틀도 오지엔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서열 정리할 수 있는 빅팀들 서열 정리 미리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회니까요. 재밌게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장인어른 그리고 내일 오버워치 다나와 오버워치 배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